여름과 함께 자리가 돌아왔습니다. 바쁜 그 물질만큼이나 분주해지는 마음. 자리 한 마름 먹어야 여름을 난다는 말처럼 오래도록 제주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채워온 자리. 그 끈끈하고 뜨거운 만남, 제주의 시원한 여름을 책임질 자리 만나러 가보실까요? 이른 아침 폭우로 배가 들어옵니다. 오, 상자에 든 건 자리군요. 오매불망 폭우에서 자리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묵직한 상자가 무거울 법도 한데 귀한 손님이라 반갑기만 하네요. 곳곳에서 나지만 유독 보목자리가 유명한 이유가 뭘까요? 섬자리니까 부드럽고 뼈가 부드럽고 다른 데 자리보다는 맛좋답니다. 초여름이면 이 작은 보목포구에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자리가 들어오는 이른 아침부터 작은 파시가 형성되죠. 밀고 끌며 사람들이 포구를 찾는데요. 바로 요 녀석 때문이죠. 아, 완전 굵은 건 없구나. 네. 얼마큼? 12,000원이야. 12,000원? 이걸로 해.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우리 이렇게 다 나눠 먹으려고. 이, 여기가 저 축기섬이라고 거기 자리가 맛이 있어요. 가시가 부드럽고. 이게 무슨 소화제예요, 소화제. 이렇게 인기다 보니 자리철이면 동네 아낙들도 자리 손질해 주느라 일손이 바빠집니다. 키로. 거시기 이늘만 거시기 들어오면 예, 빗을 이늘만 거시기. 이렇게 사면 우리가 손질해서 손질값 따로 받고. 손님이 구입한 뒤 맡기면 숙련된 솜씨가 발휘되죠. 우선 지느러미와 너무 강한 뼈는 잘라주고요. 비늘도 순삭 가져가서 바로 먹을 수 있게 손질해줍니다. 아니 많으면 많이 벌고 건강하면은 못 벌 때도 있고 그렇지 뭐. 그럼 어떻게 보면 많이 벌어야 1단계. 여자 1단. 건강하면 한 3, 4만원 벌 때도 있고 5, 6만원 벌 때도 있고. 이런 거는 팔면은 본전이 되고 나머지 잔잔한 자리는 알자리는 이제 건전이 안 돼요. 그러면 젓타로 가래 소금 해서 젓으로 하는 사람네 주면 2,000원도 주고 1,000원도 주고 하는 거라 돈이 안 돼. 그래서 나 혼자 연구해가지고 다듬어서 똑 영 놓으면은 동그란지다 놓으면은 사람들이 잘 자가 그게. 그게 그래서 처음에 다듬는 걸 시작한 거야 내가. 서기 폭발하겠어. 큰 건 구워서 먹고 중간 크기는 회로. 작은 건 졸여서 먹기도 하니 버릴 게 하나 없습니다. 말끔하게 손질한 자리는 물에 깨끗이 헹궈주는데요. 뭐 이대로 바로 밥상 위로 직진이죠. 어? 웬 젊은 다이버들이 찾아왔네요. 사러 온 걸까요? 저 맞은편에서 봤는데 이제 어머니들 열심히 작업하고 계시길래 궁금해가지고 놀러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막을 안 왔어. 이제 저 차도 있고 뭐니까 교통이 편리하니까 다 왔지만 그때는 그렇게 안 했어. 옛날에는 등으로 자리 삽서 하고 댕기고 등짐으로. 그 옛날 여름이면 마을마다 자리 삽서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물이나 낚시로 갓 건져 올린 자리를 들고 마을마다 자리 장수가 돌아다니던 시절이죠. 서귀포 시장에도 가고 어디 예방도 노매동에도 가서 팔고 그때는 말로 했죠. 한 말, 두 말. 저 가면 군티나로 하나라. 저 가면 그걸 시장에 거리에 앉아 그냥 팔아줘. 사거리에 앉아. 골목길에 앉으면 거기도 장사 우리 터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앉으면 경비가 와서 다 올리면 이 골목 저 골목 도망갔다가 저쪽으로 피해버리면 또 나와 그냥 또 하면 또 경비 다 올리면 또 나와.
발로 팍 차버리면 자리가 못 딱 도망가고. 예전엔 참 흔하고 흔했던 자리. 하지만 어찌된 탓인지 이젠 수확량이 많지 않습니다. 배가 기울 만큼 넘치게 잡히던 시절은 이제 옛말이죠. 젓갈 그 공장에 들어가요. 공장에. 아, 젓갈 공장이에요? 예, 예, 예. 저마다 먹고 싶은 건 달라도 한결같이 들고 가는 분들의 모습은 즐거워 보입니다. 부천에 사는데 여기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자주 사다 먹어요. 아니 차라리 물회. 제주도는 물회가 최고죠. 최고. 물회가 최고. 취향은 확고해도 먹는 법은 여러 가지죠. 붉은 소금을 뿌려 구워내면 기름이 자글자글 올라오는 자리구이. 뼈째 썰어서 그대로 먹는 강회. 여러 채소와 함께 된장을 풀어먹는 자리물회는 진짜 시원하죠. 이 한 그릇이면 여름 더위도 끄떡없습니다. 자, 물회 나왔고요. 자리는 다 아는 것처럼 제주 사람들의 소울푸드자 여름철 보양식이죠. 관광객들도 별미로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좀 된장이 좀 된장 맛이 좀 많이 나고. 예. 회도. 예, 회도 뭔가 안 먹어본 신선한 맛. 고소하고 싱싱하고 맛 좋습니다. 감칠맛이 돌고 입안에서 그 고소한 향이 굉장히 오래 가요. 예. 제주 여름 바다의 진게 귀한 자리가 돌아왔습니다. 제주 사람들의 여름을 책임져준 고마운 자리.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리 하영 먹읍서에.